직접 본인이 밥을 차려서 아주 맛있게 먹는다. 지금 차리면 낫지. 맛있는 음식 시켜서 먹는 분도 있대요. 저희 남편. 저희 남편은 네, 그러니까 샌드위치를 사갖고 와서 아, 네. 지금 밥보다 빵이 먹고 싶어. 이러면서 샌드위치를 먹더라고요. 일부러. 어. 밥을 차렸는데. 맛있게 차려놨는데 다른 걸 시켜 먹고 왔는데. 콜! 콜! 알았어요.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치사하다는 생각이 좀 들 때 네. 반찬이 맛없다고 그래요. 아. 그 중에 제가 한번 와 우리 아버지 이건 진짜 아니다라고 느꼈던 게 뭐냐면 네. 화가 나셨어요. 그래, 약간 좀 삐치신 것 같아요. 어. 그러더니 밥을 물에 말아서 드시더라고요. 아, 진짜 기분 나빠요. 저희 아버지는 진짜 한번 치사하셨던 게 엄마한테 정말 화가 나신 거예요. 네. 그날 아빠가 저희한테 전화를 하셔서 외식을 하자고. 어머. 다 나가서 외식장소에 가서 밥을 먹는데 엄마가 없는 거예요. 집에 들어갔더니 엄마 혼자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빠 보고 아빠 진짜 얄밉다고 엄마가 그날 정말 많이 삐지셔갖고 네네. 아빠가 되게 통쾌하시더라고요. 20대니까 이런 거 해요. 네. 그래서 좀 조금 결혼 생활이 좀 들어가면 네. 이런 것도 안 해요. 잘 때 등 돌리고 잔다. 기분 나빠. 복수가 되는 거예요? 가끔 사용을 하는 방법이죠. 아 그래요? 일단 등을 돌리면 기본적으로 와이프들은 좀 섭섭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슥 손이 어깨에 와요. 네. 그러면 이렇게 온다? 자, 이야! 털어줘요. 어깨가 살아있네. 그러면 여자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되게 섭섭한가 봐요. 이윤석 씨는 깜깜한 밤에는 어디가 앞뒤인지 구분이 안 돼요. 다 찾아냅니다, 또. 다 찾아내요, 저는. 이제 부인은 씻고 뭐 얼굴에 뭐 좀 이렇게 이제 바르고 그리고 네. 오는데 남편은 벌써 등 돌리고 이렇게 있으면은 네. 같은 이불에 들어가기가 이게 좀 곤란하죠. 이야. 그러면 부인도 같이 돌면서 이불을 확 잡아서 나도 화난다 이거지. 이 방법이 좋은 게 제가 이렇게 등을 돌리면 나중에는 집사람도 화가 나서 등을 돌립니다. 네네. 그러다 보면 새우잠처럼 되면서 서로 엉덩이가 싹 닿아요. 그러면 또 서로 이렇게 치면서 모르나 이러면서 등싸움이 되면서 오늘은 이불이 불러볼래? 아니 오늘 왜 이렇게 몸을 써요? 오늘따라 왜 이렇게 버저덕거려? 자, 50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끊었던 담배를 보라는 사실들. 싫어. 자해 공갈단이에요. 자해 공갈단. 아니 자기 몸을 상해가면서까지 아기들이 왜 엄마한테 엄마가 막 자기 마음에 안 들게 하면 머리를 막 벽에 박아요. 네, 아기들이 그러거든요. 엄마가 그럼 아픈 걸 아니까. 근데 그 아기 수준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건 정말 자기 목을 부인 앞에 쪼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네. 뭐 딱 맞는 표현이네요. 자해 공갈단. 네. 근데 왜냐면 왜 얘를 얘기를 해도 여자분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답답하니까 우리가 다시 치는 거예요, 솔직히. 근데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금연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금연 실패한 거야. 근데 부부싸움을 핑계로 대는 거죠. 맞아. 당신 때문에. 맞아. 그렇죠. 이렇게 됐다. 아차, 그런 분들이, 잘 됐다, 이러면서. 담배를 꼭 참고 있다가, 야, 이거 뒤집어 씌워야겠다. 다 너 때문에 피운 거야? 이 얘기하고 싶어서. 어머. 자, 그냥 당하고 삽니다. 물어. 부부 싸움 해봐야 소용없고 복수해봐서 뭐하냐 이거죠. 야. 자, 이 40대를 맞춰주시는 분에게는요 저희가 게장입니다. 그냥 게장이 아니고 군산에서 그렇습니다. 40대를 맞춰주시면 이걸 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네, 정답. 드라이브 하자 그래가지고 네. 옆에 태우고 남폭 운전을 하죠. 아니 저는 그렇게 해봤거든요. 집사람이 그런 거 되게 무서워요. 아, 겁주는 거지. 막 해갖고 막 푹 긋다가 빨리 가지 말라고 그래요. 슝 밟았다가 딱 이러고. 정답. 일부러 들리게 친구랑 통화를 해서 술약속 잡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제가 봤을 때는 그 생활비 통장을 다시 압살 것 같아요. 아. 생활비가 떨어졌을 때 제한테 돈을 더 받아가야 되잖아요. 네. 그 돈을 더 달라고 하는 말 자체가 굉장히 자존심이 상한데요. 아. 쫓기 준다든지 쟤딴 주면은 속이 엄청나게 상할 것 같아요. 아. 정답. 아, 정답입니까? 정답이라고. 정답. 안 씻는다. 안 씻으면서 돌아다니면서 방구를 공부.